자, 이제 갑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목은 지장간으로는 도, 현재의 영향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기보다는 견실한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할 건데 당분간입니다. 본격적으로 11월 8일부터 개해월로 진입이 되죠. 개해월은 해묘미 목의 운동을 하고 천간으로는 인성, 즉 정인, 지지로는 편인의 운동, 12운성으로는 장생지 환경으로 진입이 됩니다. 학문적인 성취는 유리하기 때문에 어떤 준비를 하신다거나 자기개발을 하시는 부분에서는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그러나 개인적인 성장에서는 상당한 방해와 간섭이 많기 때문에 간섭과 방해가 큰 폭으로 성장하기는 어렵지 않나 예측이 됩니다. 또 식재가 화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식재 화토가 힘을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운이 떨어집니다. 건강 불안이 올 수 있고 금전에 대해서도 정체되고 답답함을 겪게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방향으로는 준비하고 추진하고 이런 것들은 내 기운대로, 내 의지와 내 고집대로 추진하려는 시기가 이번 달이 되겠습니다. 해자축으로 보자면 이 축에 해당하는 정재가 격각이 돼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실행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꺾이기 때문에 정체되고 나쁜 상황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는 모양은 그럴듯한데 겉만 멀쩡한 거고 혹은 이 속사정은 빈 상태다. 속이 좀 답답하고 사람들과 사정이 남들에게 말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다. 말 못할 소갈이가 진행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11월 8일 입동과 함께 개해월이 곧 들어옵니다. 우선 을목에게 이 개해월의 환경 자체는 해묘미 운동을 하면서 다지 환경에 놓이는 기간입니다. 건강과 활동성이 많이 위축이 될 텐데요. 간과 소화기 쪽으로 약화되는 시기예요. 만성적인 통증이나 만성적인 질병에 노출되는 한 달입니다. 이 재성활동이 위축이 되면서 배우자분들과 주변 인간관계가 조화력이 아쉬워지는 한 달이기도 해요. 또 정재에 해당하는 무토,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되고 갑목겁재가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되면서 재성을 더 간섭을 하게 되죠. 인성에 해당하는 임수는 정인이죠. 이제 왕성해집니다. 정신적인 공부, 또 능력 발전에 있어서는 유리해지는 시기예요. 목의 운동을 열어주기 위한 작동을 하기는 하는데 좀 충분치는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해월에 이 천간에는 개수가 감정의 증폭을 열어주는데 정리 정도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는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많이 아쉬워요. 내부적으로는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힘을 기르는 한 달이기도 합니다. 해묘미 운동을 하게 되면서 이 해자축의 상황으로 가는 이 진행 상황에서는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시도에만 그칠 뿐 결과가 많이 답답해질 수 있는 한 달이에요.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성은 너무 힘을 빼지 마시고 본인이 뭐 공부를 하신다거나 뭔가 자기 개발을 하신다거나 이런 쪽으로 시간을 좀 더 쓰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자주 쉬어주시는 방안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해월로 들어오면서 해묘미 목의 운동을, 즉 해중의 갑목으로 인한 관인 상생이 이루어지는 명예가 크게 상승하게 되는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현관에는 정관이, 지지로는 편관이, 그리고 12운성으로는 절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지장간의 무토의 상황 때문에 무토 영향권으로 인해서 목이 어려움 없이 잘 자라는 상황인데 특히 여기서의 명예는 새로운 명예로 또한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기간입니다. 무토 식신 절지에 놓이고 해중 갑목이 편인으로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되고 임수 편관이 걸록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식상의 상황이 이 관인소통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는 여유롭게 되겠지만 보상은 다소 느리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대신 명예의 이 상승은 진급이 이루어진다거나 또 승진이 약속이 된다거나 이런 긍정적인 명예 상승 인자로 통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큰 업체나 큰 계약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상황은 비겁이
힘을 쓰기는 어려운 상황. 그래서 재성에 대한 부분은 간섭이 좀 덜하고 보상은 부족하지만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상당히 여유가 생기는 기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날짜 본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분들은 하고 싶은 거 일단은 다 해볼 수 있을 텐데 이제 계획을 들어서는 하고 계신 것들 중 하나가 제동이 걸려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된다거나 큰 목표를 위해서 몇 가지 소수에 대한 큰 목표를 위한 투자 또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는 흐름으로 보여지네요. 이제 정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분들은 개해월이 곧 11월 8일 입동부터 들어오게 되는데요. 개수는 평관으로, 개수는 평관으로, 해수는 정관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해묘미 운동을 하게 되는 목의 인성 운동으로 특히 해, 자, 축으로 이 축이 압박됩니다. 신의 격각으로 건강 불안이 두드러질 수 있는 달이에요. 실제로 수술 운이 들어왔다거나 입원을 하신다거나 또는 만성질환 등으로 고생을 하고 계신 정화분들이 계실 수 있고요. 건강을 빼놓고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재성. 금의인자가 병지 환경으로 떨어지죠. 정제가 특히 그렇습니다. 정제 경금이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고정적인 수입과 활동성이 상당히 위축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관성은 굉장히 왕성합니다. 관성 이 수의 에너지는 굉장히 왕성하고 이로 인해서 인성에 해당하는 이 목의 에너지도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관인이 서로 강해지는 상황인데 비겁은 또 위축이 되는 상황이니까 재성이 약해져도 재성에 대한 간섭은 덜해요. 그나마 그래서 정화분들은 뭔가를 준비를 하신다거나 자기 개발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금 유동성과 직업에 대한 취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기간이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보시고 이제 가장 그나마 잘 쓸 수 있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 해나 해수나 유금을 가장 잘 쓸 수 있어요. 개묘년에 개해월이기 때문에 11월 8일부터 이 해묘미 운동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인성으로 인한 건강 불안 또 활동의 위축 등으로 외부에서 볼 때는 정화가 좀 위축되어 보이고 조용해 보이고 그런 환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관성에 대한 부분이 왕성하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소통 또 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서는 상승인자가 있으니까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위안을 주게 되는 직장에서는 이런 포지션에 계신 분들에게는 유리한 달이 될 수 있어요. 무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는 지장간의 이 무토 영향권에 들어와서 겉으로는 개해월에 현간에는 정제, 지지로는 편제, 12운성으로는 별지 환경으로 해묘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성 운동을 하고 있죠. 많이 바빠지는 흐름으로 갈 수 있어요. 또 생활 자체가 이 한 달 동안 상당히 고단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자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의 상황이고 또한 이 생활이 고단해진다는 이야기는 활동 자체가 이렇게 활발하거나 건강이 좋아진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말 그대로 겨울이기 때문에 이 글자의 상황이 위축됩니다. 이때는 활동을 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장간 무토의 영향권에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문제가 장기화된다는 상황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뭔가 활동을 시도를 해볼 수는 있겠는데 큰 조직과 계약을 맺게 된다거나 계약 자체가 큰 계약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외국, 해외와 연계된 일들이 펼쳐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무토 비견이 절지 환경에 놓이고 간목 현관이 강생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빠져요. 그런데 임수 현재가 을록지 환경에 놓이게 되죠. 이렇게 재관의 상태 자체가 바빠질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성만 왕성하고 현관만 유리한 흐름이다 보니까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는 또 정인 편인이 정화 정화로 태지 절지 환경으로 놓이게 되죠. 재생의 이 상황이 이 인성이 식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간섭도 덜하게 되고 재성이 재성답지 못한 활동으로 가다 보니까 바빠져도 고단한 상황 나에게 어떤 보상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부족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재성이 재성답지 못한 기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부분도 역시 조금 위축이 될 수 있고요. 재생관에서 이
목의 상황이라던가 또 인성의 관인 소통 자체가 매끄럽지 못합니다. 또는 변화가 적다. 변화가 적고 그냥 바쁘다. 이걸 가지고 한 달의 상황을 보시고 날짜별로 또 이제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입니다. 개묘년의 개해월을 맞이해서 천간의 편재, 지지에 정재가 들어왔습니다. 이 해라는 것은 해묘미 운동, 즉 관운동을 하고 있죠. 목의 오행입니다. 수목 재관이 무리가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해묘미 운동을 한다는 것은 여러 활동들이 수월해진다, 편해진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장간으로는 기토 입장에서 무토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주간 흐름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변인들을 돌봐주고 천간의 겁재란 말이죠. 천간 겁재 환경 때문에 생각이 큰 폭으로 넓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수습해주고 나름 여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해묘미 운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해묘미가 관이에요. 관성은 고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 활동, 매출, 수익이 안정화되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토 겁재는 절지 환경에 놓여서 재성에 대한 간섭이 최소화가 됩니다. 혼자서 독식을 할 수 있으니까 활동이나 금전 수익이 안정화가 되고 변화가 적다라는 해석이 나오고요. 그 다음 간목 정관은 양생지 환경이 놓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 커뮤니케이션이 효율적이고 조화롭게 이루어지죠. 그 다음 임수, 바로 정제활동입니다. 이 정제활동은 굉장히 왕성해지죠. 걸록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별로 없어요. 변수가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금의 건강과 수명활동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위축이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건강은 다소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골골거릴 수는 있어요.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봤을 때 지난 임수월, 즉 10월 운보다는 금전적으로 안정화가 되는 흐름입니다. 자, 여러 활동들이 기토분들께 변화가 적지만 이 천간의 개수 활동으로 인해서 지지 환경과는 조금 대조적인 부분이 하나 있기는 하죠. 기토의 약점이 천간 개수 때문에 더 크게 부각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지지 환경 자체가 이게 반쪽짜리 정재이긴 하지만 손님을 끌고 오고 기토가 실수를 하더라도 크게 이렇게 확대되기보다는 금전적인 안정화 또 생각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난달보다는 많이 숨쉴 틈이 넓어진다. 그 어느 때보다도 수월한 11월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이제 경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해월로 들어서면서 지장간 속에 있는 무토의 영향은 경금에게 결과를 뚜렷하게 만들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현재 경금이 만난 월은 개해월입니다. 현관에는 상관, 지지로는 식신이 되죠. 개해월 자체의 의미가 개수에 의해서 욕이 쓸 수 있는 이게 이제 핵심의 단어 쪽인데요. 편인 무토는 절지 환경에 놓이고 현재 간목은 방생지 환경에 놓이고 핵신 임수는 걸록지 환경에 놓입니다. 식상이 왕성해진다는 것은 이 식상 수 왕성해진다는 것은 활동이 커지고 사업성이에요. 활동이 커지지만 정제는 사지 현상에 놓이게 되죠. 환경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상당히 다발적으로 많이 나가게 되고 지출 빈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여성 입장에서는 결혼을 하신 입장이 있다면 배우자의 상황이 썩 풀리지 않는다. 좀 답답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사주 원국에 이미 이 돼지 해를 갖고 있다고 하신다면 해월을 맞아서 지지상에서도 해해가 만난 해해자형 또 개수가 있다고 한다면 원국에 이것도 역시 개개가 다자자형과 마찬가지로 뭔가를 내가 물건을 구매를 했는데 사무실이나 물건이나 어떤 부동산이라든가 현물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현물을 구매를 했을 때 이것들이 문제가 생겨요. 기존 이 물건들에 대한 대체 또는 확장 또는 보충이나 보완을 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보충 설명이 되겠고요. 식품, 식상의 이 영향은 식품이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쪽 이쪽으로는 매출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사업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경금이 어쨌든 이 개해월의 해라는 이 해묘미 운동을 이 목의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은
어쨌든 결과는 해수잖아요. 해수. 해수의 상황은 힘이 왕성한 게 아니라 힘이 떨어지는 흐름이에요. 힘이 떨어진다는 것은 갑자기 막 엄청 잘 된다거나 갑자기 매출이 막 일확천금이 된다거나 전혀 그런 흐름이 아니다라는 거죠.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도 편관정관의 절태지에 놓이게 되고 인성도 편인정인이 절태지에 놓이게 돼요. 또한 비견겁재 역시도 병지 목욕지 환경에 놓이다 보니까 금전에 대한 활동은 왕성해지고 또 그런 금전을 형성하려는 흐름은 맞기는 한데 흐름 자체가 현재만 장생지지 정제는 사지란 말이죠. 현금이 왕성하게 나가요. 빠져나가요. 편인은 절지고 현재는 장생지고 식신만 걸록지라는 거죠. 재성이 의식주를 담당하는 기본적인 소비 지출 자산 형태라고 한다면 식상은 조금 더 격이 높은 사업의 인자이고 그런 재성을 형성을 하는데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은 자산 형성의 그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금 입장에서는 어쨌든 결과를 뚜렷하게 만들려고 활동 자체를 굉장히 왕성하게 하는 의미는 있으시겠지만 나름 의식주를 확장을 하려고 사업성이 강한 인자로 가려고 몸부림을 치겠죠. 그러나 쓰는 돈은 상당히 많고 또 기존 물건들을 샀는데 문제가 생긴다거나 바꿔야 한다거나 불량품이라든가 교환을 받아야 한다거나 좀 더 가격을 내가 더 주고 상위 업그레이드 제품을 또 구매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좀 번거롭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건강은 좋아지는 흐름이고요. 활동이 왕성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남이나 사람들과의 교류도 좀 활발해지는 흐름이 보입니다. 이제 신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해월로 들어와서 해묘미 목의 재성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은 상당한 상승효과를 주기는 하는데 이 화의 관성운동은 상당히 불리해져요. 가족관계나 배우자와의 감정상태 그리고 인간관계 전반적으로는 아픔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손해를 보는 일들이 감정적 소모와 함께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 개수가 들어왔다는 상황 자체가 녹이 쓴다는 거죠. 임금 입장에서 개수의 이 영향권이 개해월로 강하게 들어왔어요. 녹이 쓴다. 환경적으로. 그런데 환경은 또 해잖아요. 이 돼지글자 해로 인해서 목욕지 환경에 놓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목욕지는 홍보와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사업적으로는 특히 먹거리 식품 이쪽이 매출이 상당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식당, 자영업 이쪽으로. 그리고 신금이 이 개해의 해수를 보는 환경지 자체가 해묘미 운동으로 목의 재성운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묘가 기둥으로 보자면 공망, 즉 금전에 상당히 집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어요. 글자를 조금 더 쪼개어 보자면 무토 정인이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되고 간목 정재가 장생 환경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수익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 다음 임수 상관이 걸록지 환경에 놓이다 보니까 명예로운가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안재구설로 머리 아픈 일, 일부 배우자 입장에서는 결혼생활 영위하고 계신 분들은 바람기가 달로가 난다거나 이밀연애가 드러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보호를 받는 이 무토의 지장간 영향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는 글자의 힘이 약해져 있어요. 어쨌든 명예는 좀 어렵다. 특히 가족과 대인관계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스트레스가 되겠지만 본인이 하시는 일에서는 상당한 상승인자이기 때문에 일복이 상당히 많은 달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임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는 이번 달 준비 완료가 되는 시점인데 사건, 사고들이 좀 다발적으로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기간입니다. 개묘년의 개해월로 개수가 상당히 천간에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죠. 또 무토, 편관, 또 편관이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되고 안목, 식신이 방생지 환경에 놓이면서 이번 달은 해묘미 식상 운동으로 계속 진입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다니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이나 장사를 하거나 또는 독립을 하겠다는 안 하던 일을 벌이게 될 수 있고요. 일이 성장을 한다는 뜻이니까 장거리로 출타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임수 비견이 걸록지 환경으로 힘이 생기기 때문에 돈을 벌어도 주변에 내가 나누어 주게 되고 봉사를 하게 되는 상황으로 행동은 상당히 커지지만 활동은 커지겠지만 보상은 상당히 부족해지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겁이 커지게 되면 같은 재성을 나누어 먹게 돼요. 그래서 재성에 대한 간섭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보상이 불리해진다. 본인의 몫이 부족해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토에 해당하는 인간관계에서의 조화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인관계에서는 불리한 흐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도 외형적으로는 금전활동은 상승세예요. 임수가 힘이 생기고 있는 달이기 때문에 안 하던 일을 버리고 활동을 많이 하시게 되고 안 가던 장소를 가시게 되고 먼 장거리로 이동을 하시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네, 개수가 개해월을 만났습니다. 해묘미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식상 운동으로 가려고 하는 한 달입니다. 우선 이렇게 된다면 개수가 개해월로 건너가게 되면서 이 입동을 만나서 조금 더 강해지는, 단단해지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움직임이 바로 임수겁재입니다. 임수겁재가 굉장히 왕성해지고 걸록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라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임수 그 자체로도 희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놓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개수 입장에서는 기존의 일보다는 새로운 일에 참여하는 흐름이 커지겠습니다. 지장관으로는 무토를 여전히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무토 정관의 상황이 절지 환경으로 또 갑목, 갑목이 상관, 이 상관의 상황은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 좀 창조적인 일, 만들어지는 일들, 교육에 대한 관련된 일들이 수익이 상당히 창출이 되고 기술과 관련된 일들도 마찬가지로 증대되고 번성하게 되는 흐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흐름이 이번 달 뿐만이 아니라 갑자월, 을축월, 즉 양력으로는 12월과 1월에 이 흐름들이 규모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거나 아니면 현금 흐름 자체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담감이 좀 많이 커지는 기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대인관계에서는 내가 양보하거나 희생을 해야 되는 일들도 좀 많아지겠죠. 어쨌든 이 개수 입장에서는 성간에 이 개수의 물에 거친 상황이 이 이제 지지 자체가 묘년에 해월로 넘어오기 때문에 해묘미 운동 속에 있어요. 해수라는 큰 이 환경을 만나게 되면서 돌아다니게 된다는 거죠. 활동이 좀 더 커져요. 근데 활동은 커지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보상은 보상이나 보답 이 속성 자체는 상당히 좀 부족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상관에 해당하는 인자만 장생이지 재관 자체는 무력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외형적으로는 해묘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정 자체는 임수가 많이 부담스럽다. 또한 이 금의 인자가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관성만 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지난달보다는 좀 더 편해지는 흐름 속에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달 혹시 집 매매 때문에 이사온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제가 댓글로 많이 제보를 좀 받았는데요. 어떻게 될 건가? 물론 이제 많은 상황들이 있으시겠죠. 태어난 계절도 다 다르시고 사주구조도 다 다르시고 근데 이동 자체는 대체적으로는 유리한 흐름입니다. 이동의 자체는 그 장소를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는 이 흐름 자체는 거의 대부분이 이동이 좀 유리한 흐름으로 가실 수가 있고 금전운의 이 상황 자체는 당장은 그렇겠지만 단계별로 내가 해치우는 것이 중요해요. 단계별로 가는 게 중요한 상황이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츰차츰 풀린다는 거죠. 차츰차츰.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일진별로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그냥 이제 참고만 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11월, 12월 주말 서면역 근처 사주 모임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로 꼭 와서 공지글 확인해 주세요.